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빌딩에 텍스트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물에 딱 붙어있는 글자도 보이고 공중에 떠있는 글자들도 보이죠. 그리고 건물 뒤쪽으로 멀리 배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글자들을 만들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영상과 딱 맞는 컴프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컴프 모양 아이콘으로 가주면 영상과 같은 사이즈의 컴프가 만들어집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본문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상을 모두 쓸 건 아니라서 필요한 만큼만 잘라줄게요. Alt 걸어닫기로 영상을 잘라주고 재생 범위도 N 눌러서 지정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카메라 트래킹을 해볼 건데요. 우선 윈도우 메뉴에서 트래커라는 패널을 꺼내줄게요. 패널을 보면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트랙 카메라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애널라이징 인 백그라운드라고 파란 띠가 뜨는데요. 잠시 기다려주겠습니다. 진행 상황은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컴퓨터의 사양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잠시 기다려주면 솔빙 카메라라고 뜨고 이렇게 포인트들이 엄청 생겨나는데요. 어때요? 건물들에 딱 달라붙어 있죠? 이 포인트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렇게 관형 모양이 생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포인트 3개 이상을 선택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누르고 여러 개 골라주고 우클릭해보면 지금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와 함께 만들어주는 효과들이 나타납니다. 텍스트로 바로 만들어도 좋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널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카메라와 널 오브젝트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딱 달라붙게 텍스트를 하나 넣어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빌딩이라고 적어주고 폰트도 골라줄게요. 이 텍스트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페어런치를 연결해서 널 오브젝트를 따라다니게 해주겠습니다. P 눌러서 포지션을 열어보면 널 오브젝트를 따라가는 상태에서의 지금 좌표가 보이는데요. 똑같은 위치로 가게 해주려면 여기를 모두 0으로 만들면 됩니다. R 눌러서 로테이션도 열고 바뀌어 있는 이 값들도 0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Z 로테이션을 90도로 돌려서 빌딩처럼 세워주겠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스케일 열어서 키워주면 되겠죠. 여기 화살표를 잡고 해주면 자연스럽게 옮겨줄 수 있습니다. 살짝 삐뚤어진 거는 로테이션으로 조절해주고 크기를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잘 붙어있죠? 좋습니다. 옆면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글자 넣어볼게요. 영상을 선택하고 3D 카메라 트래커 이펙트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들 중 옆면에 있는 걸 여러 개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이번에는 바로 텍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를 적어주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어줄게요. 그리고 90도로 돌려서 세워줍니다. 스케일과 위치도 적당히 조절해 줄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드롭 섀도우라는 효과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림자 각도와 부드러운 정도를 조절해주고 그림자 거리와 진하기도 조절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에 붙어있는 텍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공중에 떠있는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텍스트 애프터 이펙트라고 적어주고 3D 레이어를 켜보면 이렇게 공중에 떠있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카메라와 너무 가까운 느낌이죠. P 눌러서 포지션을 열고 세 번째 Z 값을 조절해서 글자를 공간에서 뒤쪽으로 밀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듯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밀어주고 위치랑 각도도 적당히 조절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공간에 떠 있는 글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뒤에 있는 글자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뒤에 있는 건물에 포인트 몇 개를 골라주고 우클릭해서 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알아보기 쉽도록 레이어의 라벨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해서 새로운 텍스트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것도 라벨 색상 골라주고 아까 마찬가지로 3D 레이어를 활성화해 주겠습니다. 페어런치를 조금 전에 만든 널 오브젝트에 연결해 주고 P 눌러서 포지션을 전부 0으로 만들어 줄게요. R 눌러서 로테이션도 모두 0으로 만들겠습니다. S 눌러서 스케일을 열고 텍스트를 키워 줄게요. 위치도 적당히 조절해서 플레이해 보면 어때요? 지금은 뒤에 있다기보다는 건물에 딱 붙은 느낌이죠? 화살표를 이용하거나 T 눌러서 포지션을 조절해서 텍스트를 더 뒤쪽으로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멀리 밀어주고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이제 건물에 붙은 느낌이 아니죠? 건물보다 텍스트가 뒤로 가도록 가려주면 완성이겠네요. 우선 트랙 매트로 쓸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레이어의 눈은 꺼주고 펜툴을 이용해서 여기 건물 부분을 따주겠습니다. 그리고 M 눌러서 마스크를 열어주고 키프레임을 찍어줄게요. 1초 정도로 가서 움직인 만큼 똑같이 움직여줄게요. 정해진 건 없지만 적당한 간격으로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맨 마지막 부분까지 찍어주고 트랙 매트를 사용할 건데요. 기존 버전인 분들은 바로 알파 인버트 매트 골라주면 되고 최신 버전인 분들은 이렇게 트랙 매트를 솔리드로 골라주고 옆에 인버트 아이콘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 부분이 가려집니다. 너무 딱딱한 느낌이면 솔리드 선택하고 F 눌러서 마스크 테두리를 살짝 부드럽게 해줄게요. 1 정도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어떤가요? 움직이는 영상에 텍스트를 합성해봤는데요. 텍스트 말고 이미지나 영상들도 합성이 가능합니다. 바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지 말고 널 오브젝트를 먼저 만든 뒤 거기에 이미지나 영상을 페어런치 해주면 되겠죠. 영상 소스 본문에 링크 올려놨으니 여러분들도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만들어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